자, 이번엔 V912A. 자, 미니 127, 127 말고요. 이거는 V912A입니다. 시점 보면 진짜 이쁘죠? 자, 미세 조정 다 되게끔 다 준비됐는데, 스와시 플레이트도 다 움직이는데요. 자, 중요한 거는 요거를 양쪽으로 벌리면 시작이에요. 그럼 뜨고 난 다음에 조정 잘할 때, 한쪽으로 기우잖아요. 그러면은 오른쪽 이쪽, 그 다음에 왼쪽, 그럼 B 할 거예요. 자, 이게 중립입니다. 일단 중요한 건 평평한 데 놔둔 다음에, 그 다음에 벌려가지고 시동 걸리고, 그 다음에 올라간 다음에 내린 다음에 정지하고 있으면, 그 다음에 살살 착륙하면서 속도가 줄면서 멈출 거예요. 근데 이 기능에 동영상을 방금 이렇게 찍었지만은 위원님께서 진짜 이불 깔아놓고 거기서 살살 연습하셔야 돼요. 이불 깔아놓고 거기다가 책상 같은 거, 뭐, 딱딱한 책 같은 걸 올려놓고 올라왔다 내렸다 올라왔다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. 이거 연습하지 않고 바깥에 나가면 바람을 못 이겨요. 그래서 먼저 연습을 하고 난 다음에 하시고, 그 다음 바다함 이기려면 일단 큰 헬기 아니면은 뭐 K200이라든가 뭐 이렇게 그 다음 단계 헬기를 도로 시리즈로 하시면 힘이 좋잖아요.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V912A입니다. 자, 추가할게요. 자, 동영상 많이 보시고 유튜브에서 아시레프 V912A 검색하세요. 오케이.